그리고 이 기어봉은 크, 이 남자 요즘 내가 스파르타쿠스 보잖아.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드디어 아우디에서 괜찮은 막내놈을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우디 우울하잖아요. A6 판매 중지되고 효자 모델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아우디에서 뭘 팔아야 하나. 자, 그때 Q5도 실망을 또 많이 하셨고 Q3는 제대로 나왔더라고요. 좀 신형 디자인에다가 실내도 전부 신형으로 바뀌었고 가격도 5천 이하로 맞춰서 나왔어요. 일단 국산차랑 경쟁을 하자면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좀 세네. 그리고 뭐 X1보다는 좀 크고 BMW X3보다는 조금 작은 아주 컴팩트한 SUV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차 크기면은 디젤로 나왔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거의 15km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타거나 둘이 탈 때 아니면은 자그마한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가격도 착하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놈이 딱 하나가 나왔네. 아, 요번에는 좀 리뷰할 맛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이제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 저는 항상 아우디는 프리미엄만 갖고 옵니다. 4,990만원, 5,000이 넘지 않게 딱 책정했나, 10만원 싸게. 그리고 일반 등급은 4,790만원인데 200만원 차이면 프리미엄이 낫겠죠? 차이점이 뭐냐 딱 봤더니 전면 모습에서 뭐 일반 등급하고 프리미엄 차이를 보자면은 프리미엄은 여기가 고급 스텐같이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크롬. 일반 등급은 그냥 블랙으로 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차 여기가 올검같이 보여. 안개등이 원래 있어야 되는 요 위치,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등급은 가리킨 세 곳, 여기가 다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좀 밋밋하더라고요, 되게. 얘는 그나마 이런 걸 살려줘서 좀 최고형인 Q8을 좀 따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전면은 이런 디자인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옵션도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헤드라이트도 풀 LED, 헤드라이트랑 코너링까지 쫙 좌회전을 하면 왼쪽, 우회전을 하면 오른쪽, 이렇게 싹싹 다 비춰줘. 밤에 사람이 움직일 때도 다 비춰주는 거야.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가 얘는 좀 세로 그릴로 나왔어요. 아우디가 요즘에 다 이렇게 가로로 굵게 굵게 해놨잖아. 네. 얘 Q3는 이제 세로 그릴로. 하지만 전면 그냥 보면은 아, 그냥 아우디네. 이런 디테일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역시나 밑에 이런 데 다 이제 더미로 막혀 있어요. 예전에 아우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같아. 통통한 귀여워. 요즘은 아우디에서는 휠을 낮은 급은 신경을 안 쓰는 거, 그냥 불판 저거 그냥 박아놓는 것 같아. 갈비집 가져가지고. 잠깐만.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급은 디자인을 발로 하는 것 같다. 좀 상급 있잖아, 그때 A7이랑 이런 거. 그런 거 디자인 멋있더만. 옆모습을 보면은 길이가 되게 짧아요. 짧고 컴팩트한데 티구안인 줄 알았어. 티구안이라고 하면은 아우디에서 기분 나빠할래나? 같은 가족인데? 여러분이라면 티구안 사겠어요? Q3 사겠어요? Q3. 왜 Q3가 더 나? 난 티구안이 뭔지 몰라. 아, 티구안을 몰랐어. 그래서 옆모습만 보고는 이게 아우디 새로 나온 Q3인가? 이게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길이 자체가 진짜 짧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걸음이네. TLA랑 비슷하네. 요런데 캐릭터 라인 살아있는 게 되게 잘 보입니다. 역시 아우디의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은 없다. 오로지 강직도. 자, 이제 Q3는 이제 디젤 단일 모델 하나만 나오는데 35TDI. 뒷모습조차도 정말 폭이 작고, 이게 일반 등급하고 비교를 또 하자면은 프리미엄하고 딱 차이를 둔 게 그냥 크롬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 같아. 일반 등급은 여기에 또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동일 색상으로 그냥 똑같이 페인팅 돼 있고, 다른 등급 위에 차 같이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해서 밑에 들어가 있어. 흰색이라 잘 티가 안 나네. 이쪽 백이고 좀 이쁘지 않아? 실제 같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녀석들 다 막혀 있다.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돼 있고, 중요한 점은 전동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런 건 되게 잘했다. 이런 깨알 디테일, 전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뒤에 트렁크 크기를 보시면은 트렁크 크기도 뭐 적당한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뭐 캠핑도 갈 수 있다. 당일치기만 뒷자리 이거 폴더 다 접히고 이런 식으로 크기는 아주 적당합니다. 와, 근데 이거 골프백은 그때 CLA처럼 안 들어가겠는데? 들어갈래나? 그치, 안 들어가겠지. 근데 안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대1로 스크린 붙기로 했잖아. 이거 우리들이 못 가. 골프클럽은 왠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전부 이제 플라스틱이랑 우레탄으로 돼 있어. 아우디 문 진짜 좀 대충 만드는 감이 있다, 그지? 너무 보기 싫지? 요런데 깨알 디테일 하나 정도 넣어줬네, 이렇게. 큐3에서 내가 좀 깜짝 놀랐잖아, 이번에. 수납 공간이 많더라고, 이번에. 숨어있는 수납 공간을 다 보여줄게. 아우디를 내가 그렇게 깠잖아, 수납 공간 없다고. 얘 내가 정신 차렸네. 자, 일단 계기판을 보시면은 역시 신형 모델답게 다시 한번 바다가 떱니다. 이 바다가 떴을 때, 아, 마음이 답답하다. 아니지. 강이지? 한강이지? 마음이 답답해. 그럴 땐 이렇게. 속도는 보지 말고 한강이나 보자. 여기 수영하고 싶다. 웃기고 있네. 와, 근데 한강 물 지나가는 표현 진짜 잘했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데에다 얼마를 갖다 쓴 거야. 그리고 핸들 모양은 뭐 진짜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 깨알같이 아우디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도 없고.
그래서 아우디를 사신 분들은 다 이거를 나와서 직접 기술로 하더라고. 백컴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더라고요. 드디어 터치가 됩니다. Q5 때 진짜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렇게 신형 디자인 들어가 줘야지 이런데. 하지만 좀 단점이 있어요. 누르면은 렉이 있어. 한참 있다 나와. 딱! 딱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뭐 차량 이게 되게 바로바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옛날 핸드폰 같지 않아? 맞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누르면 바로 가잖아. 요 밑에 부분은 이제 택시 미더기 같은 거 들어있고 무선 충전 되는 거. 아 이거 잘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이 있어야 돼. 팔걸이에 있으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무선 충전 쓰다가도 바로 핸드폰을 꺼내기 편해.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기어봉은 이 남자 요즘 내가 스파르타쿠스 보잖아. 역시 이 정도 되나? 여러분 완전 원초적입니다. 여기는 사실 뭐 버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이런데 이제 수납방 좀 깊게 그나마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깜짝 놀라는 공간 하나 보여줘. 교수석 보면 이렇게 무슨 공간인 줄 알아? 뭐야? 선글라스 넣는데 여기가. 굳이 여기다가? 그래도 나 이거 칭찬하려고 겨우 찾아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칭찬하려고 아까부터 참았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이랑 이제 일반 등급이랑 다른 점이 천장이 블랙으로 돼 있어요. 프리미엄 등급은. 일반 등급은 아니고요. 뒷자리 공간 어떤 것 같아? 딱 맞아요. 나한테 딱 맞지? 키가 워낙 크니까. 요번 Q3가 전작에 비해서 전장, 점포, 전고 다 높아졌어요. 다리도 좀 여유가 있고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이 옆에 공간도 좀 여유가 생겼어요. 뒷좌석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요. 사생아보. 아니야? 이거 좋아. 이거 안 보이지? 어. 그래서 딱 문이 열렸을 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까꿍 이렇게 하니까 조수석에 여기에 수납장이 하나가 있어. 자기야 집 보러 갈 때 뭐 중요시 봐. 붙박이장이잖아. 이 녀석은 팔걸이도 있고 그러니까 뒷자리 공간도 아 이것도 내가 숨겨놨던 거야. 아 그래? 깜짝 놀래줘. 제일 중요한 거는 뒷좌석에 이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고 요 앞뒤로 왔다 갔다.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기능. 항상 제일 뒤로 눕혀놓고 제일 뒤로 밀어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여유 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최대 넓혀놓은 거야. 아. 그리고 요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편하게 팔걸이가 딱 있고. 내가 아우디를 좀 많이 깠잖아. 얘네가 좀 많이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불편했던 거들을 Q3가 다 개선을 해서 나왔어. 공장에서 이거 봤나 봐. 재벌 TV. 제발. 제발 TV. 내가 제발 좀 만들어 달라 했잖아. 아이들 아이소픽스 그거를 낄 수 있는 요 공간도 있어요. 요거 있으면 되게 편한 거 알지? 패밀리카로 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애기들이래. 애기들 태우고 애인들이래. 아기들 태우고 왜 저러봐? 새로 생겼어? 태우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완전 막 성인 태우는 것보다는 그치? 내가 타게 딱 좋은 차? 그리고 오늘 아우디 칭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뒷자리에 그물망 같은 경우는 제 얘기 따윈 이제 안 들은 것 같아. 요거는 아예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우디의 고집.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다. 아니 공간도 공간인데 뭐 USB 포트나 아니면 그 C타입 같은 거 충전기 넣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뒷좌석 사람들은 항상 배터리를 100% 충전 다 해갖고 다녀라. 상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완전 이제 아우디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너무 이뻐. 위에까지 되게 이쁘잖아. 근데 밑에 부분에서는 좀 많이 원가 절감을 했다.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칭찬해야 될 점이 수납 공간이 많아졌어 되게. 또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Q8, A7 이럴 땐 정말로 수납 공간이 없었는데 막상 뭐 하나 놀 공간조차 없었잖아. 이거는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실용성에서는 이 차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라이벌들 중에 뭘 살까 하냐면 T9보다는 난 이게 나은 것 같고 연비도 이게 훨씬 더 잘 나오고 크기로 보면은 소토랑 국산차에선 투싼이랑 비교하더라고. 그에 비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서 돈을 좀 더 써서 이걸 탈 거냐 아니면은 아이 무슨 굳이 이걸 거의 5천 가까이 주고 이 차를 사 그냥 저렴하게 탈 거야 하면은 이제 3천대 이렇게 탈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 전에 우리 또 곽 딜러니 동승해서 해볼 건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Q3를 좀 예쁘게 더 멋있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제 주행하실 건데 주행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 힘들어요? 거의 청문회 같은데. 아닙니다. 사과문 읊는 것 같은데. 외로워서 심적으로 외롭네요. 아 그래요? 키들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이거 몇 년도 시키예요? 아 요즘에 저 아날로그. 자 껴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나 요즘에 스파르타쿠스 보잖아. 그게 뭐야? 액션! 자 그럼 이제 시승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출발 전에 일단 통풍 시트 없습니다.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엉따만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처음 딱 운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4기통 디젤이잖아요 딱.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4기통 디젤인데 비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너무 디젤 같아요. 여러분 연비는 좋은 대신 소음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긴 하지만 SUV를 타고 있는데 이게 크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나 일반 세단 운전하는 느낌이야. 높지가 않고 작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높은 세단을 타고 있구나 느낌 정도. 그리고 밑에 바닥 느낌 이거는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디젤의 소음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 뭐 계속 안에가 블랙만 해야 돼요 거의?
시트 자체의 색상 선택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블랙 시트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브라운 시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항상 터보레인이 있어요. 없으면 이상하죠. 이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젤인데요. 그리고 저번 CLA는 뭐 애플 카플레이나 내비 이런 거 다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따로.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이제 세팅이 돼서 나왔어요. 야, 이런 거에 감사를 해야 될 줄이야. 국산차는 기본 다 세팅인데.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다 한 방에 들어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미리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른 차에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변하는데 효율은 옆에 이렇게 녹색 선이 생기고 차는 그대로고 밑에 도로만 바뀐다. 다이나믹은 갑자기 레이싱 경기장. 개별 설정은 그냥 일직선 오프로드. 오프로드는 아무것도 없네. 우리 또 다이내믹을 한번 즐겨봐야지 어떤 느낌이지. 여러분 Q3 다이나믹 그냥 RPM만 올라갑니다. 반응만 좀 빨라진 느낌. 요 차를 가지고는 빠르게 주행한다거나 막 스피치한 주행감 이런 거는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아, 나 안 하셔도 돼요가 아니고 못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 N6는 어떻게 해요? 그 아우디 코리아나 지금 각각 판매사 딜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을까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죠, 이제? 우선은 아우디 코리아 자체에서 판매를 중지를 선언을 한 지 한 며칠 됐고요. 거기에서 손님한테 다 연락드리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Q3라도 잘 팔려겠네요. 아우디 전체를 미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문의량도 많고 보러 오신 분들 상상량도 가장 많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차가 오면 저쪽에 불빛이 딱 들어오네요. 미러 가장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맞아요. 운전자가 전방 주시해야 되는데 조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눈에 확 띄네. 그리고 검은 회로 안에서 비추기 때문에 가시성도 훨씬 좋습니다. 요 가격대 거의 5천 가까이를 지불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때? 내가 5천 있어? 있어.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해. 그러면은 고민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차도 한 번씩 볼 것 같아? 다른 차 뭐 있는데? 티구안도 있고 그때 XC40. 내가 그때 2년 기다리래. 1년에서 2년. 그럼 얘 살 것 같아. 근데 또 돈 아끼면은 국산도 갈 수 있어. 돈 안 아껴. Nope. 안 아껴? 역시. 이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못 해. 자, 그리고 아우디는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인가? 어라운드 뷰인가요? 어라운드 아니야. 아무튼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딱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게 조금 아쉬워. 자, 이제 시승을 마치고 왔는데 딜러님, 네. Q3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Q3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가격대만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 차량인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도 최신 버전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사시면은 뭐 오랫동안 신차 기분 내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딜러님한테 사면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 제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운동 10번 정도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살만한 것 같아. 진짜 저번에 Q5는 VS도 안 나오고 대실망이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가격대 경쟁 차량 뭐 T9안이나 X3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되나요? 뭐 비교하신다면은 그 중에서 경쟁력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랑 비교하면 나한테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사죠. XC40이랑 비교해도. 근데 이제 요거도 아껴서 국산차로 갈 거냐? 그럴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 돈 천만 원 아낄 수 있잖아. 한 1500 아끼나? 그죠? 네, 그 정도 아끼고 어떻게 보면 실내 옵션 같은 거 다 따지면 국산차가 좋죠. 근데 이번 Q3는 신형 디자인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연비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되게 많이 넓어졌고 요번 건 괜찮네요. 제가 이전 건 다 깠지만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요 차 한번 구매 고려해보세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아우디로 돌아오겠습니다. 벤츠와 BM 말고 아우디도 한번 좀 골라주세요. 이사 제프리였습니다.